우리가 광장을 촛불로 물들였고 정권교체를 이루면 세상이 나아질 줄 알았어요. 근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. 아, 이것은 정권의 문제 이전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구나. 안녕하세요. 저는 민주시민 김누리라고 합니다. 태안발전소에서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. 저는 그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다른 한편으론 맞다. 전 세계가 경이롭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치민주화를 이루었어요. 그리고 또 동시에 경제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예요. 그게 이제 한쪽인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로 지금 지옥과 같은 그런 사회가 됐어요.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.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1위입니다. 아이들을 낳는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. 점점 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. 불평등 문제, 산업재해 문제, 노동시간 문제, 출산율 문제 이런 헬조선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어디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. 누가 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정당인가, 누가 더 사회개혁을 위해서 노력할 정당인가, 누가 더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정당인가. 결국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돼요.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죠.